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고 부동산 시장도 새롭게 시작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시작했지만 2022년과 그대로인 느낌은 저만 든 생각인가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고 여전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저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3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전제가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상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 집값이 최고가에서 바닥을 뚫으니 지하실이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될 정도로 2022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아파트 값이 무서운 기세로 빠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 또는 전세금도 다 빼서 월세 살거나 가족이나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최고라는 말까지 나왔죠. 2023년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혹시 여러분도 들고 있으신가요? 2023년의 핵심 포인트는 진짜 바닥이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이죠. 아직 반등이 없습니다. 2022년 중반부터 계속 계단식 내리막이죠. 그래서 2023년은 반등이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반등 시점은 언제일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규제 완화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보고 있죠. 미국과 한국 금리 상승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정도를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가능한 시기 정도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락이 2023년 하반기까지는 계속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가 되더라도 바로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둔화되거나 멈춘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빠르게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고금리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니까요. 금리 인하가 완료되는 시기가 부동산 반등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금리는 너무나도 높으니 이 금리들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는 쉽사리 반등이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른다면 집값도 지금보다 더 빠질 것입니다.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다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살짝 반등이 있을 수 있겠죠. 올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거래 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분양을 강행하겠죠. 입주 물량도 매우 많습니다. 즉 기존 아파트들을 처분해야겠죠. 2022년 한 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속 감소했습니다. 2022년 지난해 4월 1747건에서 12월에는 371건으로 급감했죠. 미국 기준금리 상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즉,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르기에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르겠죠. 높게 오른 금리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집값 낙폭이 작아지고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은 하반기도 당연한데 다만 상반기 대비 2022년 대비 조금은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덜 떨어지다가 2024년에 과연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2023년은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라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분기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나 강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의견일 뿐입니다. 기준금리가 하향이 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 2021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겠죠. 반면 올해 금리 상승이 멈추더라도
주택 가격 반등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죠.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반전 기대감도 있겠지만 통상 주택 가격은 금리 인하 후 시차를 두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2023년에는 떨어질 것입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수요 부진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고 계약 취소가 난무하는 2023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손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 변수는 정책이니까요. 규제를 푸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과 같은 시장 하락기이기에 연이은 집값 폭락에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해 둔 규제 장벽을 상당 부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었죠. 2023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다주택자가 무리하게 집을 팔기 위해 내놓는 급급매를 줄이고 집값 하락폭을 둔화시키려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예상됩니다. 전국에 남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이죠. 정부는 이달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는 상반기 청약과 매매 등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제 등으로 가격 규제를 받는 데다 기존 아파트는 급급매 등으로 최고가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이죠. 건설 환경 악화로 갈수록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미분양을 우려해 청약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거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는 여러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 2023년, 2024년에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한국도 바로 금리 내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현재 1%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서 미국이 1% 내려야 한국과 같아집니다. 즉 미국이 당장 금리를 내린다고 한국 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주택은 한번 내리막 심리가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급락, 그 뒤에 2년에서 3년은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죠. 2022년은 일단 급락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는 급락이 예고되죠. 하반기부터 계단식 하락을 어느 정도 각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2023년 상반기를 본격적인 대세 하락기로 생각하죠. 이유는요? 제 생각은 2021년 전세 매물들이 대거 2023년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거품이 많던 전세 가격은 지금 이미 1억 원 이상 빠졌습니다. 집주인들이 1억 원,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집값에 거품 여전히 많이 끼어 있죠. 게다가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끼고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무서워서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는 수준인데요. 매수 심리가 한번 꺾이면 바닥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살아나죠.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때 전세가 한번 싹 물갈이가 되면 대대적인 패닉 세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바닥을 다지고 2024년, 2025년 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이후 미분양 매물들이 소진될 것입니다. 그렇게 집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금리 좀 내리면 그때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저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전세 갭만큼 메꾸는데 1년에서 2년, 매매 거품 빠진 것 채우는데 1년, 금리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겠죠? 200%, 300% 폭등한 것은 생각하면 10%, 20% 하락은 정상화가 아니죠. 아직 멀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락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